와, 이게 원래 겐지 초창기의 모습이었어? 멋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패치노트의 역사 살펴보는 시간 제2탄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겐지의 패치노트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겐지 본명 시마다 겐지, 역할군 공격 성우 김혜성님, 등장일 본 서버 기준 2016년 5월 24일입니다 겐지는 생각보다 패치가 많이 안 됐네. 겐지의 패치노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패치 2015년 11월 20일에 패치가 되었습니다. 질풍참의 데미지 증가, 질풍참의 흡혈 효과 제거가 되었다네요. 질풍참 흡혈 효과는 뭐야? 기억이 안 나는데 나? 보트 데미지가 있었던 건 알거든요? 이렇게. 야, 근데 좀 깐진하긴 한다, 확실히. 흡혈이라고 표현하기엔 뭐하고, 출혈 데미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여기서 궁극기를 쓸 때 궁극기 게이지가 차라라라 깎이잖아요? 그래서 궁을 쓰다가 중간에 끊겨. 그러면 궁 게이지가 50%든 60%든 남아있었어. 내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쵸? 이 흡혈 효과가 애초에 흡수한다는 리퍼의 흡혈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도트 데미지가 있었던 게 사라진 것 같네요. 대신에 이 도트 데미지가 사라지고 질풍참 한 방에 데미지가 증가한 거겠죠? 그리고 2016년 3월 17일에 수리검 데미지 20%가 감소됐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셌던 거야, 겐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오버워치 1시즌 때 겐지 워치라고 불렸었어, 진짜.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궁극기도 한 타마다 한 번씩 빨리빨리 차고, 그래가지고 궁극기에 대한 의존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중 당연코 사기는 겐지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겐지 잘하는 팀원이 있는 팀이 이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겐지워치 시절이었습니다. 겐지워치 동전 만겜 시절. 요즘 겐지가 좀 약하긴 해. 2016년 9월 1일 더 이상 함정, 위도우메이커의 맹독질해나 정크렛의 강철 덧등 질풍참으로 제거할 수 없게 변경. 아, 그러면은 그냥 덧이나 위도우메이커 맹독질의 질풍참 그러면 다 파괴됐어? 와, 격타기 중 2단 점프 리셋되지 않게 변경. 이 말이 뭐냐면 2단 점프를 해요. 했어. 그리고 벽을 타타타타타, 그리고 나서 점프를 한 번 더 할 수 있었던 거야. 사실상 3단 점프죠. 그리고 용검 지속시간이 8초에서 6초로 감소. 아, 이때 조금 겐지가 심하게 너프를 먹었네. 그니까 이 2016년 9월 1일 전해가 겐지의 최전성기였어요. 그러면 겐지 슈퍼점프는 언제 없어진 거야? 1시즌 매크리 위도우메이커가 매우 강력했던 시기지만 겐지 역시 상당한 입지를 지니고 있었다. 질풍참 버그를 이용한 슈퍼점프,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정말 개구리처럼 벽을 탁 짚고서 확 날아가. 그러다가 되게 오랫동안 패치가 없다가, 아, 겐지도 조금 신경 써줘야 되나 싶어가지고 했다 하나 준다 해가지고 거의 1년 만에 패치를 해줬어요. 2017년 5월 23일에 벽을 타는 공격까지의 딜레이를 제거시켰다고 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 벽 타고서 요즘 표창 많이 쓰잖아요. 슉 슉 슉 슉. 뭐야, 2017년 10월 10일 용검이 해킹이나 기절에 취소되지 않게 변경? 이건 무슨 소리예요? 요즘에는 한번 칼 뽑았다 하면 끝까지 뽑는데, 예전에는 칼 뽑다가 다시 집어넣는다는 소리였죠? 해킹이나 기절을 당했을 때. 오, 2단 버프를 먹었네요. 소소한 2단 버프. 야, 너프 먹일 때는 그냥 패치노트 한 4줄로다가 너프를 먹이고, 버프는 간단하게 2개 버프 해줬습니다. 그리고서 또 1년쯤 흘렀을 때 2018년 5월 4일에 핑겨내기 새로 판정 히트박스 크게 감소, 다시 또 너프가 되네요. 겐지는 사실상 때 이후에 이게 뭐 없었어. 그 이후에 전성기가 있었나? 겐지가 많이 쓰였던? 하긴 근데 이때 이렇게 너프 먹고 나서도 사실 아나도 출시하면서 나노용검도 가능해졌었고, 벤트윈디 돌진조합도 유행하면서 겐지가 막 아예 사장되지는 않았었어요. 여전히 쓰이긴 쓰였지, 그죠? 다만 중요한 건 뭐다? 오버워치 대회에서 막 이제 학살 선수나 막 아르한 선수 겐지로 날아다닌 다음날, 아니 그날 밤부터 다음날까지 겐지의 주의보 발령, 광물티어 경쟁전 중지. 그냥 일단은 뽕에 차오른 모든 겐지들이 다 출몰해. 심지어 겐지를 해보지 않던 사람도 오? 너무 멋있는데? 나도 해볼까? 해가지고 겐지 픽하는 사람들도 많고. 야, 블리자드가 크게라고 써놓을 정도 뭐 얼마나 크게 감소된 거야. 근데 예전엔 좀 사인처럼 튕겨내긴 했어요. 튕겨내고 있는 위치는 여기서 막 튕겨내고 있는데 발로 오는 것까지 다 튕겨냈었잖아, 그쵸? 못 튕겨내는 게 없었어. 겐지 유저들 입장에서는 아, 난 이미 이 튕겨내기에 적응되어 있었는데 이 패치 되고 나서 힌보이스에 맨날 들려오던 말, 아니 이게 왜 안 튕겨져? 2018년 8월 9일 용검 시전 시 수리검 재장전 되게 수정. 야, 진짜 소소하네요, 버프는.
왜냐면은 근데 게임사가 너프는 크게 할 수 있어도 버프는 크게 못하는 게, 너프 시켜서 아예 영웅을 못 쓰게 만들어도 쓸 수 있는 영웅이 워낙 많아요. 근데 반대로 버프를 확 시켜버리잖아? 그러면은 그 영웅만 쓰게 돼. 그래가지고 너프는 좀 과감하게 하더라도 버프는 쬐끔쬐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둠피스트의 로켓펀치의 충돌 피해를 튕겨내기로 방어 가능? 이게 무슨 소리야? 튕겨내기로 막을 수 있었다고? 지금도 막을 수 있어? 안 막아지잖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 2019년 12월 11일에 야, 또 다시 한번 버프가 고소하게 됩니다. 수리검의 탄창 크기가 24에서 30 증가. 탄창 크기는 버프할 땐 사실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탄창 크기 너프가 되잖아? 그럼 체감이 너무 커. 특히 막 메이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크게 느낄 거야. 아니 여기서 우클 한 발 쏴서 이제 헤드 맞춰야 되는데 없어 총알이. 장전해가지고 상대 얼리는 거 풀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꼭 중요한 순간에 장전을 하게 돼. 그때 이제 역체감이 크지 늘려줬을 때는 체감이 사실 별로 안 됩니다. 겐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0발 다 쓰고서 장전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냥 무빙 치면서 요리조리 하면서 장전하고 쑥쑥 지프잡 쓱 끊고. 오 근데 겐지는 패치가 생각보다 별로 안 됐다. 블리자드에서 겐지라는 영웅에 대해서는 되게 밸런스가 잘 맞는 영웅이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 겐지가 딱히 안 쓰이던 때는 없어. 브리기테가 슈퍼 사기였을 때 빼고는 겐지는 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써왔고 겐지 한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하던 시절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리고 비주류 영웅이라는 인식도 별로 없고. 다만 아무리 겐지가 좋은 시절이라도 못하는 사람이 하면은 훈련용 곧만도 못하고. 2020년 4월 7일에 수리검 뿌리기 보조 발사의 발사 간격이 0.75초에서 0.65초로 감소됐대요. 그래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체감이 컸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패치라는 것은 항상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발사 간격이 작아졌다고 하면 그만큼 상대를 빠르게 때릴 수 있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궁극기도 그만큼 빠르게 채울 수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보이는 수치상으로는 0.1초지만 이걸 10발 쐈을 때는 1초가 되고 100발 쐈을 때는 10초가 되고, 그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면은 게임 한 판에서 큰 영향력을 또 끼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보이지 않는 스노우볼이 항상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이후 2020년 6월 17일에 수리검의 데미지가 28에서 30으로 증가. 아 이때 수리검 데미지가 20% 대폭 감소된 이후에 원래는 그러면은 수리검의 데미지가 35였던 거야? 진짜 셌네요. 그리고서 이게 30으로 또 소소한 버프. 아니지 이건 좀 큰 버프죠. 이때 당시에 이렇게 큰 버프를 할 수 있었던 이유 단 한 가지죠. 그놈의 영웅, 그놈의 브리기트 때문에 수리검 데미지 2 증가시켜줬고요. 우클릭 3탄 범위 12에서 9로 감소. 튕겨내기 2를 한 번 더 눌러서 취소 가능. 요즘 겐지들은 뭐 그냥 쉽게 튕겨내기 취소했지만 저때 당시에 말입니다. 겐지들 튕겨내기 취소하려면은 튕겨내기 쓰다가 아! 튕겨내기 잘못 썼네 하면은 이제 겹쳐가지고 캔슬했어야 됐어요. 나는 사실 이 튕겨내기 캔슬 기능이 생겨고 나서도 한참 동안 적응을 못했어. 2020년 7월 31일에 다시 너프를 먹네? 수리검 데미지가 30에서 28로 감소. 수리검 뿌리기 우클릭의 발사 간격이 다시 0.65초에서 0.75초로 증가. 되돌아왔네 겐지? 버프됐던 거? 2020년 4월 7일에 버프됐던 발사 간격? 다시 너프. 6월 17일에 버프됐던 데미지? 다시 너프. 근데 심지어 이제 에코까지 나오면서 겐지 더 안 쓰이지 않아? 그리고 나서 2021년 3월 12일에 수리검 던지기와 뿌리기의 발사 간격이 0.75초에서 0.68초로 감소. 다시 또 버프 해줬네? 야 근데 이 0.03초 차이가 뭐라고? 딱 떨어지는 5배수로 해주면 안 됐나? 인정하기 싫었던 건가? 한번 버프 해줬다 너프 했으니까 똑같은 수치로 하기에는 숫자 장난치는 것 같으니까 약간 좀 디테일한 느낌을 주고 싶었나봐. 그래서 0.68로 해줬어. 불편하네. 그리고 용건 피로 비용 15% 증가. 야 이거는 좀 심각한 너프인데요? 겐지는 사기였던 적도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너프를 많이 먹었지? 어쨌든 2021년 8월 6일 수리검의 개당 피해 28에서 29로 증가. 이때 데미지 버프를 살짝 해줬네? 뭐야? 그런데 이것도 35였던 게 28 됐다가 다시 30으로 증가했다가 28로 감소했다가 28에서 29로 증가. 아하 정말 최근에 된 패치네요. 용건 피해 120에서 110으로 감소. 지금 겐지 픽률 한번 봐볼까요? 그랜드마스터 구간입니다. 뭐야 겐지 좋은데? 지금 금화 구간에서 겐지 픽률 2.75%로 나쁘지 않은데 승률도 60%예요 브리기테가 하도 너프를 먹기도 하고 요즘 또 아나가 자주 쓰여서 그런 것도 있나봐. 브론즈 구간의 겐지 픽률이 상당한 것으로 알아요. 보세요. 아니네? 아 블리즈컨에서 원래 겐지는 이런 모습이었대요. 와 미쳤다. 요것도 요거 나름대로 재밌었겠다. 와 이게 원래 겐지 초창기의 모습이었어? 멋있다. 이것도 좀 멋있다 그죠? 활 쏘면서 칼까지 쓰는 거. 둘이 무기 나눠 가졌어. 와 초창기 모습은 이랬네.
미쳤다. 어, 야, 이거 썸네일가 맞나? 어, 경쟁전 이런 것도 나열돼 있네요. 아, 이 시즌까지만 해도 버그였던 슈퍼점프가 남아있었대. 아나가 출시된 이후 나노용검 효율이 좋아서 승률이 나쁘지 않았다. 3시즌 때 슈퍼점프가 막혔구나. 아, 7시즌 때 모이라가 등장했어. 티어가 낮아질수록 나도 겪어. 겐지하잖아? 모이라 너무 싫어. 높은 티어 겐지들은 모이라 표창 슉슉 좋은 에임으로 암살하거든요? 근데 이제 티어가 낮아질수록 모이라가 더 강해. 표창이 안 맞거든. 나는 때리는 계속 모이라 피가 차. 겐지가 나쁘다기보다는 겐지의 상위 호환인 에코가 있어가지고 겐지를 쓸 이유가 없어. 그래가지고 좀 다른 좀 대세 딜러들을 살짝 넣고 싶은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겐지의 역사 살펴보기 시간을 가져봤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겐지의 패치 혹은 겐지의 모습은 무엇이 있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영웅들의 패치노트 역사 살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또 나무늘보가 다뤄줬으면 하는 영웅들의 역사가 있다면 댓글로 많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수니까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이거 봐.